미국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었어요.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? 그걸 너무 알고 싶었어요.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기도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가면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것이다. 제가 너무 기대감을 갖고 갔겠죠. 근데 세미나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별일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. 하나님 이게 뭡니까? 금은 보화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?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. 그랬더니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금은 보화는 너다. 아, 금은 보화가 나구나. 왜 내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? 지금까지 나 너무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 말도 잘 들었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. 목회자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 맨날 부족한 것 같고 주부들도 마찬가지. 아무리 일을 해도 티가 안 나. 그래서 제가 이때 완전히 무너졌었어요. 저는 눈에 보이는 doing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정말 그 존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. 왜? 내가 소중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. 우리 바탕에요. 내가 소중하다는 게 안 믿어져요. 왜 나를? 이유가 없다. 난 그럴 조건이 아니다.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중하냐.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.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.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너무 갖게 됐고요.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. 그 부분이고요.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자.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막 보호하고 막 이기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게 하자. 또 남 탓하지 말자. 상처를 일으키는 거는 내 원인이 많다.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. 자존감은 가장 강력한 스펙이다. 스펙이 딴 게 아니다. 그렇죠? 네. 우리의 자존감은 근데 어디서 오나요? 크리스찬인 아이덴티티.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